강서구가 지난 8일 가양동 28공원에서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상산 김도연 박사 숙모회와 유족, 지역 주민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상산 김도연 선생 고문 선양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강서구 출신 독립운동가인 김도연 선생의 숭고한 나라 사랑과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기념사 28 독립선언서 및 결의선 낭독, 독립선언가 및 독립군가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함께한 진교훈 구청장은 상산 김도연 선생은 강서구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후손들의 귀감이 되는 인물임에도 그동안 큰 조명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기념행사가 김도연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알리고 우리 지역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족 대표로 김도연 선생의 증손자인 김기용 씨가 28 독립선언가를 독창했으며 강서구립극단은 28 독립선언서 낭독과 독립군가 합창, 참석자 전원은 만세 삼창으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열린 28 공원은 한국 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요구한 28 독립선언을 기념해 지난 2020년 김도연 선생의 흉상과 비석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 기념행사를 정례화하고 인근 버스정류장 명칭을 28 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김도연 선생의 공문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사 전 구청 본관에서 사기 정직이라는 공직자의 정직함을 강조하는 김도연 선생의 공직 신념 계승 기념식도 진행됐습니다.